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쪼맹입니다. 오늘은 댓글로 남겨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와우, 와미, 익스프레션 페달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연주를 하면서 와우나 와미, 볼륨 페달 주법을 이용을 할 때 익스프레션 페달이라고 해서 하드웨어가 있어요. 이펙터 자체에 익스프레션 페달이 달려있는 경우도 있고 외부 페달을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 플러그인을 사용하더라도 미디 페달을 연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딱히 페달의 조작이 없이 와우나 와미 조작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녹음할 때 그런 익스프레션 페달이 없이 연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무료 시퀀서 케이크워크를 이용할 거고 마찬가지로 기타 이펙터도 케이크워크에 들어있는 TH3 무료 버전을 이용할 건데 다른 시퀀서를 이용하시거나 다른 플러그인을 사용하셔도 비슷한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지금 케이크워크를 킨 상태고요. TH3를 불러왔거든요. TH3에서 일단 연주하고자 하는 기타 톤을 불러와요. 저는 기본 프리셋 중에 2번 뱅크에서 메탈 솔로를 불러오겠습니다. 메탈 솔로를 불러오고 딜레이를 끌게요. 그 다음에 원래 와우 연주가 있는 연주를 와우 없이 가이드 녹음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쳐보는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가녹음을 해놓고 여기서 이제 프로세싱을 들어가는 겁니다. 자, 저희는 오토메이션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건데요. 케이크워크가 아니라 로직, 스튜디오 원, 큐베이스, 기타 등등 다른 DAW를 사용하셔도 오토메이션 기능이 있으니까 그 시퀀서에 맞는 오토메이션 사용법을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저는 케이크워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연주를 들어보면 이렇게 연주가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연주가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TH3에 들어가서 와우를 쓰려면 와우 페달이 있어야겠죠. 일단 여기 올 카테고리에 와우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서 Cry Maybe 아마도 울 것이다 Cry Maybe를 넣습니다. 넣으면 와우가 추가가 됐죠. 근데 이 페달이 작동을 하지 않아요. 와우가 걸려는 있는데 작동하지 않거든요. 이 상태에서 움직여보면 자, 이런 식으로 와우가 움직이게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연주를 할 때 이 와우가 움직여야겠죠. 그래서 오토메이션 기능을 이용을 할 거고 어떻게 사용을 하냐, 일단 이 디폴트 값으로 두시고요. 연주가 시작되기 전 마디에서 여기 있는 오토메이션 라이트 버튼을 누릅니다. 이 빨간색이 활성화가 되고 이 오토메이션 기능은 와우뿐만 아니라 볼륨, 패닝 등등 바꿀 수 있는 값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활용하면 좋습니다. 일단은 와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재생을 합니다. 그리고 와우를 바꿔주면 이 와우가 우리가 연주를 녹음했던 것처럼 이 동작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와우 페달을 움직이고 나니까 이렇게 그래프 같은 게 생겼죠. 이게 이제 와우 값이 밑에 있을 때 위에 있을 때인 거고 요거를 지금처럼 손으로 조작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그려졌을 때 수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와우 페달을 박자에 맞게 그리고 연주에 맞게 다시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돼 있으면 오디오 트랙이랑 오토메이션이 따로 컨트롤이 힘들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오디오를 움직이려고 해도 이 오토메이션 값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건드리지 말고 옆에 보시면 이런 버튼이 있습니다. 오토메이션 런스 뭐 영어 모르겠다 누르면 오디오 트랙이랑 오토메이션이 분리가 되죠. 이 상태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토메이션 값을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박자에 맞게 이렇게 올라가게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컨트롤이 끝나고 나면 이 버튼은 꺼주세요. 왜냐면 재생할 때마다 계속 새로 기록이 되거든요. 일단 꺼주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 제가 그린 값대로 와우가 움직일 겁니다. 재생을 해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그려도 되는데 저는 웬만하면 최대한 직접 손으로 움직여서 기록을 하고 작게 작게 수정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너무 그림으로 그린 것 같은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우리가 실제 와우 페달을 이용할 때도 발로 컨트롤을 하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그리시거나 아니면 손으로 직접 컨트롤한 값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 가이드 연주로 이렇게 와우를 만들었을 때 이 오토메이션 값 위에
있는 상태에서 연주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완벽하게 연주를 할 수가 없냐면 와우가 있을 때랑 와우가 없을 때 연주가 달라지기 때문에 와우가 걸리는 느낌에서 다시 한번 연주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녹음을 하려고 하면 이 위에 다시 녹음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지우고 이 위에 다시 녹음해야지 하면은 지우면 이렇게 지워지거든요. 근데 이 오디오 트랙만 지우는 방법이 있을 텐데 저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녹음을 하냐면 그거를 일단 다 줄입니다. 줄이면 이 오토메이션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트랙은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토메이션만 남아있죠. 이 상태에서 다시 연주를 하거나 녹음을 하면 이 오토메이션 값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연주만 했는데 와우 페달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죠. 제가 한번 다시 연주를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와우를 굉장히 대충 그렸지만 원곡을 트랙 위에 같이 얹어놓고 우리가 기카피 할 때 보통 어떤 걸 카피합니까? 음을 카피하죠. 근데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 피킹 어택도 확인해야 되고 손가락 모양도 확인해야 되고 여러 가지 뉘앙스를 카피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와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카피를 하고 그걸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좋은 와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와우만 설명을 드렸지만 와우, 와미, 뭐 기타 등등 많은 값을 자유롭게 오토메이션에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활용해서 연주를 같이 하면 좋겠죠. 자, 오늘 이렇게 오토메이션을 활용해서 연주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오늘 단편적으로 그치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짧게나마 간단하게나마 제가 알고 있는 거에 한해서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많이 남겨주세요. 근데 기타 뭐 사야 돼요? 이런 거 말고 좀 너 알아서 해.